익숙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처음 등장하는 그런 유형은 아니고요. 뭐 우리가 기존에 봤던 문장으로는 뭐 이거에 어떤 n제곱을 했을 때 그게 뭐 자연수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개수를 뭐 찾아봐라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3제곱근 3의 5제곱이에요. 3제곱근 3의 5제곱은 3의 3분의 5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모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6분의 5제곱입니다. 6분의 5제곱이에요. 됐죠? 네. 왜? 이 AM제곱의 N제곱은 AMN제곱. 두 개 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아예 이제 없앨게요. 요거를 가지고 볼 건데 이것이 주어잖아요. 그죠? 문제를 만들 거예요. 어떤 자연수에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찾아봐라. 우리 학생들은 또 이렇게 쓰죠. 어떤 자연수에 N제곱근이 이러면 벌써 기호가 틀려버렸지. N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얘는 N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자연수. 예. 그럼 자연수의 양수니까 N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N이 2부터 N이 100까지 움직인대요. 100까지요. 자, 2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에 2분의 1제곱으로 얘가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2분의 1제곱이니까 요 앞에 오는 수가 뭐겠어요? 3의 네, 3분의 5제곱. 맞죠, 이게? 예. 그럼 얘가 어떤 수로 어떤 자연수라는 얘기인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3의 3분의 5제곱이 어떻게 자연수예요? 예. 2분의 1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은 될까요? 예? 그럼 보세요. 이게 3분의 1이면 3의 2분의 5제곱이면 되잖아요. 이게 2분의 5제곱. 그럼 6분의 5제곱이니까요. 그럼 어떤 자연수의 3분의 1제곱 되네요. 그죠? 형식이 맞아요. 근데 얘가 자연수냐고요. 이게 뭐예요? 3의 2분의 5제곱은 9루트 3인데요? 자연수 아니잖아요. 3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됐던 학생들이라면. 그럼 뭐에 4분의 1제곱이라는 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분의 1제곱이라는 3에 4분의 1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럼 6, 5, 4, 20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예? 네? 그럼 약분해 주면 5 되잖아요. 5, 6분의 5제곱. 근데 얘가 약분하면 이거 3분의 이 10이에요. 3의 3분의 10이 자연수예요? 아니라고요. 느낌 오세요? 네. 5도 안 되고요. N이 6일 땐 될 겁니다. 6일 때 왜 되는지 보세요. 6분의 1제곱인데 뭐 이렇게 들어오나 보세요. 3의 5제곱이잖아요. 자연수, 어떤 자연수 맞습니다, 이거. 아, 6분의 1제곱. 표현이 되죠. 이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규칙을 아시겠지만, 네. 이게 뭐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의 5제곱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을 늘려나가려면 이게 뭔가 약분이 된 걸로 보면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여기다 1, 1 곱해진 게 아니고 2, 2 이렇게 곱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12분의 1제곱이에요. 3의 10제곱이라는 어떤 자연수. 3의 10제곱에 12분의 1제곱을 하면 이거 곱하면 6분의 5가 되잖아요. 12도 된다고요. 어떤 자연수. 이것만 알아내버리면 얘기는 끝나는 거죠. 6 됐죠? 12 됐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가 2가 아니고 3, 3. 18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결국 2부터 100까지에 있는 6의 배수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6으로 나눠버리면 6, 1은 6, 6, 6에 36. 16개 들어있는 거예요. 96까지요. 16개 카운트.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뭐의 n분의 1제곱, 그 n분의 1제곱이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었을까.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카운트 한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26번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항. 또 만만치 않았던 문항이죠. 이런 것도.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몇 개만 점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규칙이라는 게 발견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1, P2,